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공속전 같은데? 아,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. 막상 오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뭐냐? 굉장히 좋지 않아. 좀 써야 될 거를 먼저 좀 정해놓고 할 걸. 나 날라갔나? 아, 유지하군요. 아, 왜 안 나와? 어, 이거 뭘 써야 되냐? 아, 죽었나 보다. 아, 스킬 너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. 아, 스택 다 날라갔네? 저게 다 날라간 표시 아니야? 다 눌렀지. 어, 유지했어. 아니, 왜 이렇게 늦게 나와? 아. 아. 어, 못 깨겠는데. 아, 어렵구만. 큰일 났다, 큰일 났어. 자, 스킬 정형시키자. 이거 갖다 버려. 자, 일단 스택을 쌓아야 되잖아. 다 쌌나? 아니구만. 아, 누구입니까? 제동이 좀 17성 보내주실래요? 아,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이건 하고 있으니 잠시만요. 오, 아, 아,
포기할까요? 아, 어려운데? 이걸 쓰라는 거 아닙니까? 이거 아니야? 피살 정략 써야 되겠구만. 필살 전략은 무엇이냐? 최소한의 스킬만 쓴다. 야, 뭐하냐? 아, 죽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제가 아주 미숙하군요. 아, 아직 턱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패배의 요인. 아, 카데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언젠가 제가 카데나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군요. 아, 카데나의 미숙함 아주 너무 티가 났습니다. 그쵸? 이번에는 깰 수 있었을 것 같은데, 아, 스킬이 너무 미숙했던 것 같아. 익숙하지 않으니까. 저도 200까지 카데나를 키웠을 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? 아. 그때 스킬 두 개밖에 안 썼던 것 같은데. 아, 깼어야 되는데 못 깨서 아쉽군요. 너무 미숙했어. 아, 아닙니다. 너무 깨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아이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